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 나는 아마추어인데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것들을 내가 갖춰나가야 프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그런 이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사실 그거를 분류하는 것 자체도 조금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좀 그거를 분류를 한다면 아마추어는 뭐냐? 아마추어를 먼저 이해하기보다 초보. 자, 초보는 뭐냐면 와, 색소폰이다. 와, 아따 멋져보네. 야, 이게 이야. 초보예요. 이게 초보예요. 와, 이게, 와, 이거 막, 이야, 이게 초보예요. 예. 야, 이거, 와, 비싸 보이네? 야, 이거 막, 이러면서 초보예요. 예, 장난이고, 제가 좀 웃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분들은 어떤 거냐면, 색소폰,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음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 그 다음에 아 어떠한 것들의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 그 정도를 알고, 그 다음 내가 뭐 한두 곡 정도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때까지는 초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추어로 넘어와요. 그분들이 이제 아마추어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내가 이제 다양한 곡들도 배우고 더 고급스러운 기술도 배우고 더 음악을 배우고 더 좋은 음악 이 톤을 배우고 그죠? 더 좋은 테크닉을 배우고 그죠? 뭐 더 좋은 애드립도 배울 수 있고 더 멋있는 연주 자세도 배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아마추어 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 그럼 그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왜 프로는 뭔가 연주가 다를까요? 사실 프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나뉘는 것은 구력으로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만큼 그 곡에 대한 디테일함이 있는가 거거든요. 첫 번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소리 내는 거에 더 좋은 소리 내는 거에 조금 신경을 뭐 쓴다고 한다면 프로들은 음정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정. 내가 정확한 피치에 내가 그 음정을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면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삑사리가 난다. 삑사리가 안 난다. 뭐 가끔 꽉 물거나 조금 세팅이 안 맞을 경우에 삑사리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삑사리가 나한테 실수로 오지 않고 아 내가 삑사리가 왜 났는지 그것을 수정을 하고 그 삑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연주 능력이 있어야 프로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요 내가 그냥 연주만 하기 바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지? 아 나는 어떤 호흡을 쓰고 있구나. 아 나의 장점은 뭐구나. 아 나의 단점은 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곡을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틀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추어 분들 많이 신경을 쓰는데 프로는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연주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이거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가 있지? 안 틀리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색소폰으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들은 입에서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냐? 막 소리를 막 뭐라 해야 되냐 답답하지가 않아요.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뭐 고음이며 기본적인 내가 소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저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 정도가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프로 그 다음에 선생님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 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아 나도 저 프로 연주자 같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을 세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무조건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튜닝이라는 것은 색소폰을 내가 연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튜닝이라는 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1-1이에요. 튜닝에 대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입으로 음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나. 귀를 그리고 이 튜닝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음정과 다른 사람의 음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음정에 대한 신경을 좀 쓸 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양한 다이나믹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음악을 표현해야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음악적인 어떠한 기술들이 조금 있기 위해 그런 연습을 좀 디테일하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프로가 될 수 있고요. 틀리고 안 틀리고 그거는 당연하게 안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프로의 그 두 번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와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그 뭐라 해야 되냐 곡에 대한 완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되게 꼼꼼해야지 된다 생각해요. 그냥 멜로디 있는 것 때리고 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울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밝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막 이게 막 즐겁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섬세함이 있어야지 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는 뭐냐면 막 이렇게 움직이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색소폰을 정말 즐기고 있구나 야 참 색소폰 되게 쉽게 분다 라는 게 남들에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악기를 편안하게 불고 그 다음에 내가 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기를 편안하게 불어 되게 쉬워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도록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 프로가 되지 않는가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가 정도가 되려 그러면 그 정도는 조금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강의 보신 다음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강의가 올라오는 것도 메시지가 뿅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